아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제가 또 졸합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하시는데도! 밀수로 고개를 돌려요! 오늘 반주를 맡으신 우리 그 일렉트릭 연주자 이슬기 선생님! 우리 다경이나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 딸이 다경이보다 한 살 많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따님은 다섯 살입니까? 네. 네. 그럼 따님이 주특기는 뭡니까? 뭘 제일 잘해요? 잠자기. 잘한 거. 아니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살이면 사유리 형은 네 살 때 뭐 하셨어요? 네 살 때 똥 싸고 그냥 자고. 그렇죠. 네,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성에서 어린이들의 우상 뽀로로 주제곡 연주할 수 있어요? 뽀로로 알아요? 몰라? 뽀로로 몰라?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는 안 모른대. 그럼 누구 알아요? 뽀로로는 모르는데 대통령인데. 코코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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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씨 코코몽은 뭐예요? 코코몽은 뭐냐면요. 소세지 인형이에요. 뽀로로 다음 친구예요? 코코몽도 인기 많아요. 애들이 소세지만 먹으면 코코몽 다 코코몽. 그러면 다경아 코코몽 연주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박수 쳐드릴게요. 박수. 곱이 잘 남겼어요. 야, 얼마나 좋을까? 다경아 집에서 다경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드럼펫 불면 엄마 아빠도 많이 좋아하세요? 엄마 아빠가 많이 좋아해요? 아저씨 무서워요? 귀여워요? 귀여워? 아이뻐 하자. 아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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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한번 해줘. 아 근데 아버님 저는 좀 신기한 게 지금 이 악기를 세팅해 놓은 이게 신기한데 원래 트럼펫은 이게 들고 하잖아요. 트럼펫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무게가 장난 아니죠. 다경이가 어리니까 트럼펫을 들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해서 다경이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트럼펫 거치대를 만들어서 직접 제작 따로 제작을 한 거래 다경이를 위해서. 아 그럼 이 트럼펫은 어른용이 아니라 아이용인 건가요? 트럼펫은 원래 어른용 아이용이 따로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들이 쓰는 그런 전문적인 거. 예, 트럼펫. 그럼 전공자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면 누가 나오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정민 씨가 해봐요, 정민 씨가. 저는 좀 색소폰을 좀 불러가지고 색소폰을 김종민 오빠 불러가지고 보여줘봐요. 자, 강호동 독침. 아니 독침을 쏴요. 독침을 왜 쏴? 불러니까. 다경이가 어이없어서 다경이가 웃는다. 네 살밖에 안 된 애가 지금 트럼펫을 이 정도로 연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놀라운데 그렇다면. 몇 살 때부터 트럼펫을 배웠는지 그게 더 궁금해요. 다경이는 언제부터 트럼펫을 불기 시작했습니까? 예, 다경이가 만 두 살이 채 안 됐을 때 그 우연히 그 찌그러진 트럼펫을 구해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게 몇 번 불어봤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다경이한테 한번 이렇게 물려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거. 네, 한 번에. 받자마자. 네, 받자마자. 부 불었는데. 부 불었는데. 어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두 살이 안 됐어요. 아버님이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부른데 소리를 내더라고요. 네, 와.
진짜. 진짜 신동이다. 이거는 그 보통 부모는 아이들 그 웬만큼 하면 다 친절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 아이가 그